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추진사항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기획 예산 담당관 신진부 특진으로 보고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기획 예산 담당관님께서는 분량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 예산 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들 자치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급 감사 결과 기획 예산 담당관 소관 처리 요구 6건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SK하이닉스 세수 기여에 따른 환원 사업 발굴입니다. SK하이닉스 등 관내 기업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도로 개발, 하이패스 IC 설치 추진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의 예산 요청 시 형평성과 지원 근거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 중이며 아울러 법인 소득세 증가를 위한 가용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정적 역할을 대비하고 서민 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생활 SOC 사업 등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행복과 2019년을 위해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대외협력사무소 업무 효율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의 2021년 주요 추진 실적과 2022년도 추진 계획, 관용 자력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GTX 도입 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토부 장관과 국토위원장 방문,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예결위원장 방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연합도시관 업무 협약 등 중앙부처를 비롯한 협력 시군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화, 간담회 개최, 관계부처 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사용 중인 관용 차량에 대해 은행일지 작성, 차량 점검 등 관리에 철저히 대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범위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이를 삭제 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출하여와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여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공개 범위를 명확하여 2021년 7월 2일 전 직원에게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부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방보조금 집행 관련 관리 운영입니다.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기업 및 정산시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하여 세계 교육을 실시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비 집행 내역을 엄격히 점검하여 1,586만 02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천시 상징물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천시 상징물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와 사회단체 통 이장 등을 대상으로 상징물 홍보를 요청했고 12월 이천 소식기에 대비하여 대신 홍보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끝으로 12쪽 SK하이닉스 지원정책 개선 방안입니다. 지난 9월 SK하이닉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861명의 참여 응답자가 교통, 의료, 교육환경, 도시개발 등 생활불편과 정비환경 개선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우리 토대로 소관부서 검토회의를 실시해서 공유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행복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행기선 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들과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책문장 신화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처리 요구 사항, 처리 요구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조경 분야 전문가 채용 필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녹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경 분야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녹지 신규 임용자 한 명을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임기제공원에서 조경 분야 전문가를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실거주지 사업장 있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권장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2003년에 과거 읍면동 10여 개의 관계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장과 회원들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거주지나 사업장 있는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원자격 제한을 권고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요 회원자격 등은 이제 단체 구성 관련 사항은 단체의 자율적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활성화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최소 회원의 자격이나 활동 범위 제한에 관련 단체 내부 규정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각 위원회에 대한 정리 필요성과 운영 관리 기관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에, 위원회 운영 위해 각 위원회에 대한 정비와 운영 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아울러 여성 위원회 비율을 높이고, 매년 각 위원회 실도로 지급되는 예산이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철저한 방안이 마련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유사중복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권고하였고, 개최 실적 조조위원회는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 시 정부 권장사항, 여성을 40% 준수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들로 구성하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관급자재 수의계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제품일 경우 관내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하여 지역기업에 돈을 주었으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내 업체는 계약을 지연해달라 했고 계약 협조할 때 저희 관내 업체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였고요. 정기적인 관내 업체의 계약을 안내도록 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 상반기에는 관내 업체에 대한 수익 계약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저희 청소년마센터 임시용 전문사항 점검에 대한 말씀이시였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우상에 따른 공무관리 철저를 청소년 재단에 공무원 시행을 했고요. 지난 8월에는 전교 원래시에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소통 면허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는 이제 동의 업무는 이제 청소년 재단에서 이천 문화 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그 출자 출연 기한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이제 감사 동문 담당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재단 같은 경우는 2019년 7월을 감사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사가 있을 줄 압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건네 사각지대 발굴용 CCTV 설치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읍면동 땅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충기도로가 개설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안전시설을 전문화해서 CCTV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미리 설치할 요즘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읍면동에서 취합한 담험용 CCTV 설치 수요나 경찰서 요청하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치 대한 선정해서 CCTV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약 3,100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내용연수 경과된 게 한 650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전포동 체육관 추가 신설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갈사 안흥동 지역에도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천공원에 다목적 출래체육관 에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생활원센터 내 체육시설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포동 294번 이전에도 중포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책목 소가 행동사무감사회가 처리 구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체육지원센터에서 이제 그 운동기구 또 이제 훈련병이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가 안 돼서 이제 얼마 전에도 저 했더니 바로 이제 신속히 이제 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천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도로 주변에 그 운동기구 있는 거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또 어쩌다 한번 사용하려면 사실 사용하기 좀 적한다 하더라고요.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한번 새로 싹 관리하고 칠할 것은 칠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읍면동 파악을 해서 네,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지문화재단 장목숙입니다. 2021년도 복지문화재단 행정사무 감사 처리 요구 추진 상황 11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권입니다. 사회복지 시설별로 처우 개선 및 희생복지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관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 개선비 그리고 급량비를 상향 조절하고 복지 희생에 대해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및 수당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직위별 호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액 급식비는 2009년부터 각 호봉에 포함돼서 기본급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특수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처우 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는 후생복지 확대 방안으로 2022년부터 건강검진비를 신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실무교육,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나라 행사 등을 지원했는데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총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가 885명인데요. 경년제로 금년에 44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 총 예산은 9,720만원인데요.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검진 항목 그 이외에 추가 검진 비용으로 별도로 추가로 검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건강검진에 따라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원의 개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별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지방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교육 실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보조금 운영 단체가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체 내부 사이에서 회원들 간의 의견 충돌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단체가 지방 보조금을 사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회원들 간의 그런 오해 소지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또한 사후에 교육을 실시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각 보조금 교부 전후 회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아래 그 현황과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종료 후에도 정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회원 간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조금이 철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T 전례동화 인성 체험관 운영 개선권입니다. 2018년 7월에 개관한 IT 전례동화 인성 체험관이 잦은 시설 장비 보장 또는 관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코로나19로 장비화 등에 따라서 사업성이 악화된 것에 대해서 이에 이제 적자 운영과 휴관 상태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체험관 건물의 임차 현황이나 그리고 접근성 운영 수지 등 운영 요인을 전면 검토를 저희가 지난 12월 초에 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최종 정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에 개관을 했는데
2019년 12월까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이제 운영 중에도 매월 적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차 위탁 업체가 중도 해지를 반 정도밖에 못하고 중도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이제 위탁한 업체가 운영을 준비하는 중에 코로나가 이제 참고를 해서 그 이후로 이제 1년 후에 이제 올해 3월 1일자로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그 이후로 이제 운영이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제 체험관이 그 운영이 그 장비나 콘텐츠 이런 거 유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입이 되는 건 사실이고, 그동안도 위탁 업체의 운영 현황이나 그런 결과, 그리고 지속적인 손해 발생으로 인해서, 사실은,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이 상태로는 그래도 합리적이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콘텐츠가 거기에 총 7개가 있는데, 자주 리뉴얼을 해줘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리뉴얼이 필요도 한 거에 비해서 또 재방문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고, 또 어린이들이 기계를 이용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한 건 2019년도 1년간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운영 수지나 이런 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내년 3월 30일까지가 1차 5년 임대 기간이 끝나는데요. 그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임대료 플러스, 한 2019년도에 한 1년 적자를 한 거의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진행 상황을 보고서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보유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이전 장소나 혹시 그런 게 있을까 하고 저희가 여러분의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초에 IT 인성 체험관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종료를 해서 종료 후에 이전해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현 위치에서 종료 후에 사업을 종료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료하기로 검토를 하고 2월 말까지 보유 장비 등에 대해서 타부서에 이렇게 관리 전환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관리 전환을 시키고요. 그리고 현 위치에서는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페이지입니다. 데스파크 도자주와 관련해서 부지 경매가 진행 중인데, 경매 절차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고척 조주지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라는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스파크 부지 도자주와 관련 경매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도자 조합으로부터 회수할 채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진행된 경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라는 요청이 계셨는데요. 지난 이제 9월 3일날 매각 개인사인 DDR에서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가 개시가 9월 14일날 됐고요. 이천시도 이제 행안부 질의도 하고 변호사들의 법적인 그런 자문도 충분히 받아서 경매에 참여하기로 이렇게 해서 배당 신청을 12월 13일날 했고요. 그리고 8월 13일날 이제 경매 매각 기일이 정해 졌었는데, 경매 신청한 DDR 컨설팅에서 기일 연기 신청을 함으로 해서 8월 20일날 이제 기일이 추후로 연기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현재는 이제 매각 신청자가 경매 신청 연기에 따라서 기일 연기 변경 단계로서 추후 경매 개시 공고일 등을 예의 주시해서 경매 절차나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척 저수지 사업에 대한 신중한 추진입니다. 고척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고척저수지 수변 공원 조성 계획은 조지 명 절차 이행 이후에 게스트파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협의를 통해서 가꾸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요청이 되셨는데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용도 폐지에 대해서 한국농업촌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천시에 매각을 하기로 이렇게 협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토지 적당 평가를 거치고 금년 1월에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4월에 이제 의원님들께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날 농지 분야의 농림축산부의 농지 분야의 협의가 완료가 돼서 농림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협의를 끝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용도 폐지 대상이 도척 저수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변경이 완료된 후에 굳이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고요. 향후에 주민 의견 수렴 및 네스파크 활성화 방향에 부합하는 공원을 공원 조성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12월에 이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되면 내년 1월쯤에 도시계획 관리 계획이 이제 결정 고시가 되면 다시 이제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위반을 해서 내년도 4월에 공원 조성 계획이 승인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2025년 5월부터 이제 부지매입 협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하게 되면 부지매입 후에 공원 조성이 추진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조성하게 되면 또 차후에 그 조성 이후에 예스파크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원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SK 하이닉스 주변 이천시 관광 관내도 설치권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이제 관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천을 많이 찾는데 이천에 대한 관광 홍보에 그런 기반이 미흡하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변에 관광 안내도를 설치해서 이천시를 홍보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 예산을 요청을 했고요.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 2월에 저희가 대상도 확정해서 3월에 주변 SK 하이닉스 주변에 관광 안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주변 환경 관리 설정입니다. 요구사항이 이제 모감의 소고리에 소고리 마의 열의 좌상이 있고 또 그 옆에 소고리 마의 삼존 여불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각종 무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변 환경도 훼손되고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환경 정비도 하고 문화재를 오역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소고리 마의 열의 좌상과 삼존 석불 그 주변에 그 개인들이 설치한 무속행 기단을 7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비도 완료를 했고요. 또 주변 무속행 등에 대한 안내판을 3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문화재 관람 시에 이제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개인 무속 신앙과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월 2회 이상 직원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변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예술파크에 대해서 저작권 특정을 맞는 중장 및 중장기 개선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예술파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예술촌이라기보다는 조성된 전원주택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업 도자 예술촌 사업지구 지정에 걸맞고 도자 예술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추진
중 하나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설 공사 등 그 예술촌 활성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신경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기반시설 사업을 완료를 해서 2018년 4월 27일 날 이제 도자기 축제를 해가면서 개촌을 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천 도자 예술촌의 활성화 목적에 맞게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각 심포지엄 작품 설치, 그리고 회전 교차로의 상징, 조명을 설치, 또 회전 교차로 주변, 공원 조성, 장미 터널 설치, 그리고 공공 화장실 설치 등이 있고요. 또한 마을별로 관광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강촌 목표도 설치하고, 그리고 마을 입구에 이미지 간판 조형물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행사 유치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촌했을 당시 처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은 됐고, 미흡한 부분은 일부 있어도, 좀 많이 그래도 안정이 되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용역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 도자 산업 발전 및 클러스터 활성화 용역 과업 내용에, 이제 요런 부분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천 도자 산업의 단기, 중장기 발전, 계획, 그리고 도예인의 설문조사, 그리고 도자의 세계화 전략 방안 등에 대해서, 또한 방안과 그리고 도자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검토 등 이제 이천 도자 문화 예술촌을 포함해서 이천 도자 클러스터 활성화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내년 4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 사업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해서 예술파크나 우리 이천시 도자 사업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과업을 그 용역에 포함돼서 과업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스파크 내의 미건축 부지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지금 미건축 부지가 상당수 있고 또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 땅을 매각해서 새로운 토지주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또한 토지주와 협의해서 꽃을 식재하는 등 주변 미관을 아름답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을 조성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들의 체육공간 그리고 장기 광장 등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현황 계획입니다. 현재 미건축 부지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미건축 부지 건축 촉구 공문은 수차례 저희가 발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인 건축 촉구 동료 그리고 미건축 부지에 대한 매매 안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지 매매 안내에 대한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지연 개발 부지에 대해서 예초나 꽃시체 등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토지 소유주와 그리고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들의 체육공간, 단기 광장의 조성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단기 광장 조성은 단풍나무 식재한 그 부분 밑에 그런 장기 조성 등을 위해서 내년 본예산의 일부 사업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한 필요 편의 타당성 검토는 현재 도자산업 및 클러스터 활성화 용역 사업의 그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 시설의 조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2012 월점 미술관 운영 현황 관련 집회 관련해서 관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서 전시회 축소 등 예산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런 요청이 되셨는데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전시회를 사전에 예약제로 실시하여 관람 인원을 조정해서 운영을 했고 일부 계획전을 취소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계획전을 전시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술 연구 사업인 현대 한국과학포럼 동방예술 연구회 강좌나 아트샵 신상품 개발 사업을 취소하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면서 기존의 전시회를 연장 운영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문예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람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절감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조각 심포지엄 작품 관리 철저권입니다. 관내 26개소에 분산되어 있는 조각 심포지엄 관련 조각 작품이 268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외 유명 작가의 조각 작품을 시민들이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라는 요청이 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조각 심포지엄 조각관리 이전 배치는 총 6번을 했습니다. 시청과 설공공원에 있는 사진과 같은 작품을 복사천 수변 제2공원으로 이전을 해서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중앙통에 있는 작품 내전도 복사천 제2수변공원으로 이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시민들이 온오프라인 상태에서 작품을 보다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배치된 작품들의 아카이빙 도록을 제작하고 그리고 심포지엄 홈페이지를 개편 추진해서 국내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시립 작은 도서관에 도서를 10진 분류 체계로 도입해서 관리해달라는 요청이 되셨습니다. 시립 작은 도서관의 10진 분류 체계로 공공도서관의 10진 분류 체계로 운영을 하는데 사립도서관은 이렇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일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립도서관이 총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9개의 시진 분류를 운영 중에 있었고 그리고 미운영 중인 4개소에 대해서 현장 지원해서 시진 분류해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구조금의 집행이나 독서문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시진 분류법 등을 교육으로 이렇게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그 4개소는 이제 초창기에 조성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시진 분류가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8월부터 10월까지 시진 분류 체계로 다 전산을 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다 마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지문화 도서관 11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는 그 재가 시설인가? 거기 방문 요양사들이 몇 분 정도 되면 사회복지사들이 지원이 돼요?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 재가 센터요? 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그렇더라고. 지금 사실은 이제 문제점을 이제 간혹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그 뭐랄까, 그 시간, 보통 기본 3시간이잖아요? 네. 네, 3시간인데 이제 그거를 가면 받는데 뭐 이렇게 찍는 게 있나 봐요. 네. 3시간 하고. 근데 이 시간을 안 지키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아, 3시간을 지켜다. 아니, 시간을 지키는데 일단은 도장을 찍지만 실제 그 안에 3시간 안에 오히려 이제 개인적인 행동을 많이 갔다 오고 이제 뭐 그분들한테 뭐 어떻게 좀 배려를 해서 다녀오시고 그런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네. 그런 게 많고 또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좋은 게 이제 좋으니까는 이제 오면은 요양보호사들 오시면 그냥 최대한 그냥 편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를 우리 그 요양사분들이
잘 안 하시는 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사잖아요. 그죠? 이제 이분들을 관리하는 거는 사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좀 지사하고 협력해서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좀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걸로 그렇게 구조를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런 데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서류적인 시간이 막 많이 거기에 투자가 되니까 예,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사회복지사 쪽에서도 좋은데 그분들이 너무 시간적으로 서류적으로만 너무 컴퓨터에 앉아있지 않게끔 좀 대대적으로 좀 다니면서 좀 관리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제 근데 요양보호사 관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군데로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시설적인 부분은 사회복지사가 그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하는데 제가로 지금 말씀하신 제가로 방문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해서 하고 시설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설하고 이렇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서 제대로 이렇게 저희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민분들은 대부분 인천 시청을 많이 의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국민건강관리공단이가 그쪽에 좀 많이 의뢰를 하셔갖고 네. 네, 좀 많이 협조를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설이라 그러면 그 범위가 있잖아요. 모든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데 처우 개선을 해주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조금 그 범위가 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처우 개선하면 복지 쪽이나 이런 쪽 그 임금이나 이런 쪽이 조금 따르는 분야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냐 이런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가서 업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열악하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사회복지 시설만 할 게 아니라 그거에 연관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또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처우가 안 된다라고 또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그곳까지도 좀 촘촘하게 좀 개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을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국내 사회복지사하고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88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는지 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시설에 이제 근무를 하면 당연히 처우 개선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에 한해서 하는 것들은 처우 개선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때문에 일단은 그 개선을 하려고 했더니 그 이제 재활센터 안에도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양보호사는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뭐 한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센터 중심으로 해서 뭐 이제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뭐 이제 어차피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용 지원으로 이제 제가 조례를 만들어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꼼꼼하게 이제 해주시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또 확실하게 해주셔야 그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그 업체들을 하고 있는 대표들과 간담회를 좀 가져서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지적도 좀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 무연고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요양보호사가 지금 직접 근무하시는 분이 5만 원씩 갖고 있는 거는 저도 뭐 병원에 가서 알고 있는데 이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 5만 원씩 주는 거랑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의원님 이번에 요양보호사가 아니요 요양보호사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네, 저희가 사회복지사 감사하다고요? 네. 네. 20만 원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진료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 처음이고요. 이제 일반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할 때 2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건강보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경년제로 이렇게 지원을 반반씩 할 계획입니다. 반반씩? 반반씩. 2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는 5만 원이 정확하게 나와요. 1년에 50만 원.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그 특수근무수당에 월 5만 원씩 그 종사자들 전부 다 지원하는 거죠. 종사자들에 한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20만 원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는지 궁금했습니다. 5만 원 한 분은 별개로 20만 원 건강보험이 지금 뭐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지금 단체가 지금 한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여성과 소관으로는 네. 지금 여기 하나 네 개 단체고요. 네. 이제 대부분 이제 인착해서 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 이제 여성 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바다센터 그리고 IMC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센터 그리고 이천건강가정상담소 여성단체 지금 뭐냐 여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사무원들이 있어서 네. 교육을 하셨는데 사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잘 되는 단체잖아요. 네. 예, 그렇지 않은 단체의 교육을 같이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혹시? 이제 여성단체인 경우가 사무원이 있지는 않고, 네. 그냥 단체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단체 내에서 조직이 있어서, 저희가 또 원래 회의를 또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이제 교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질의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고정받는 단체들이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돼서 같이 교육을 좀 실시해서 이렇게 같이 끌어올리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질의를 한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하시니까 돌아가면 하니까 여기는 그나마 잘 돼 가는 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 외에 네. 그 정산이 덜 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김충현 대표께서 지적발언결전협의회에 1억 한 86만 원 아직도 회수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잘하는데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그 유두리를 또 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부분이고 그랬을 때 네, 그런 사례에 대한 것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쓰이지 않도록, 네, 그렇게 교육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이외의 단체, 네. 소관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을 그렇게 해서, 예, 네.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하시기는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시기는. 네, 김하시기는. 네, 안녕하십니까. 김하시기입니다. 저도 김하시기님 다음으로 좀 내려서 지방보험 지급단체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밑에 이 그 자료 30, 그 페이지 36쪽에 보조금 회계교육 실시 현황에서 이렇게 지금 몇 개는 지적이?
여성단체 협의회 그 2010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2010 YMCA, 2000가정, 성산방도 이렇게 6개 지금 적혀져 있어요. 네. 여기는 우리 대표적인 2010이 잘 운영되고 있고 해결교육이 잘 실시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외적이게 지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아,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여성단체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성 정책과 소관으로 분리가 되죠. 이제 여성 단체를 포함해서 여성과의, 여성 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요 결과물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전에 김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인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성 정책과에 소관되어 있는 이제 지방보조금을 받는 지급단체는 이렇게 소환이 되고, 네. 만약에 이제 복지문화부 전반으로 따져서 확대되면 더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이제 각 과에, 네. 각 과에 이런 단체가 뭐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권고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이천시, 이제 제가 이제 광역시의원님들 이제 서울특별시 인근 서울 30여 개 시군구에 있는 수도권역에 있는 시의원님들 좀 많이 만나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이천시가 이제 사회기관 단체라는 이 조성되어 있는 협의체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좀 많이 멀쩡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낭비되고 있는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의원님들까지 얘기를 하다가 알았던 사안인데, 우리 이천시가 이 보조금적인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또 지난 저희 이제 대회할 때 5분 발언을 통해 이천시에게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만약에 우리 이천시가 이런 보조금 운영이나 회계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아주 격렬하게 적극적이게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야, 이 단체 정말 잘한다. 그래서 그 못하고 있는 단체들은 격려가 될 수 있고 잘하고 있는 단체들은 조금 더 그 회계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이렇게 시행 잘하면 이천시가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구나. 이런 어떤 자체적인 격려 그리고 격려해주는 이런 좀 국장님의 좀 이런 좀 책임감 있는 이런 공고나 이런 부분에서 좀 해주시면 좀 어떨까라는 부분이 들어서 좀 질의를 연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게 우리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문화부 전반도 사회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예, 철저한 감사 그리고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신우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얘기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네, 위원장님. 네, 얘기하셨네. 지방 보조금으로 우리가 사회문화 단체로 나가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제가 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아서 좀 이 자리에서 이천시 단체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문 우리 저희 지역국에서 네, 나가는. 아, 개수를 제가 좀 따져보지는 않아서 몇 개 정도 돼요? 그게 이제 꼭 저기 문의 예술 것 같은 경우는 작은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문의 예술 것 같은 경우는 좀 많고 노인 강의과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당이나 이런 데가 건물당 수만 해도 한 42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죠. 그럼 문화 예술과는 몇 개 정도 돼요? 가장 위과는 과장님이 소유중이셔서 팀장님들이 해당되는 팀장님들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단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2년 전에도 이거 보조금 나갔을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모니터링을 좀 해서 이렇게 평가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돈만 줄지 이게 결과라든가 결론은 보고서만 받잖아요. 그래서 그 실행할 때 또 좀 모니터링을 좀 실행을 해서 이미 날짜에 다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의 날짜를 좀 해서 그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만 해도 이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
미스터리 쇼피라에서 이제 고객을 가장으로 해서 이제 이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관계자처럼 뭐 해서 하는 사람도 미스터리 공법으로 해도 되고, 어쨌든 돈이 나가면 나간 거에 대한 과정에도 우리가 평가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단체는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 관객이 없어요. 관객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뭔가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해서 결론을 유출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도 우리가 이 포커스를 좀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서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은 한번 유예를 줘서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줘서 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지원을 좀 중단해야 되는 그 리스트업을 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위원님 지금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많으셔서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근데 이제 보조금 규정이 옛날보다 진정하게 강화가 됐어요. 법률로도 그렇고 저희 조례로도 그렇고 직원들이 보조금 주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추진도 다 해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 카드로 결제해서 시에서뿐만 아니고 주방에서도 다 모니터링이 되는 과정이고요. 옛날에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운영되는 게 엄청 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에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러는 단체도 있기는 있는데 은행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에 대한 게 아니고 목표에 대한 그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 그래서 공연이다 그러면 돈 쓰는 건 누가 뭐라 그래요? 목표를 정했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이 목표에 맞게 이 관객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한 감독도 좀 철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나신 의원님 말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보조금이 카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돈이 쓰여져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카드로 결제를 해서. 근데 이제 그 내면적으로 보면은 회계하시는 분들이 이게 정확하게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인수인계 때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예산이 더 나와서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계 처리를 잘 분리 필요하신 거예요. 다들 금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제 카드를 정확하게 돈 쓴 건 돈 쓴 거고 회계를 정확하게 해서 회원들에게 그거를 정확한 거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다 보니까 회계가 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회계는 이제 공급을 줘야 되니까 그 예산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 문제가 단체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어려운 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2022년도 3월 30일에 종결을 하잖아요. 건물에 대한 거는. 네. 네. 그리고 이제 검토를 테마공원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아, 좀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업을 종료하는 게 더 타당할 거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하신 거예요? 네, 그거는 검토하시는 거예요. 1차적인 판단은 어떻게? 저 이걸 타 부서에 이제 이관해서 이관했다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 이 시설물은? 네. 시설물은 이관해서? 그렇죠. 그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네. 지금 이제 적자가 계속 운영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는 이제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임대 기한이 중에 그때까지는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사제나 이런 부분이 뭐 사용은 얼마 안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새 거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희중앙공원이나 또 이제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시립박물관 네. 이쪽으로다가 해서 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잘했다라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다시 운영을 할게 그냥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역시도 뭐 이전이야 빨리 그때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어떤 그 계획을 세워서 그때는 다 옮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3월 말까지는 모든 게 준비될 거고 다 이제 거기를 그때까지 비워줘야 되는 거죠. 네. 기간이니까 그 이전에 빨리 이제 빼고 빼고 그때 가서 또 어떤 비용을 또 뭐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곤란하니까 네, 그 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예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증이 있으신 거고요. 네. 그리고 좀 예산을 세워서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고정됐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40조. 40조요? 조금 일체시 감당하는 것도 잘 돼요. 아, 네, 이번에 국민산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세우신 거군요. 네, 이번에 요청했을 때 확정 되면 3월달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재 주변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그 매월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가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정하기까지는 않고 이제 수시로 그 주변 출장 가고 그럴 때 직원들이 그 가서 함께 같이 점검하고 그런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런 기록은 혹시 하시나요? 언제 언제 갔다 오고 이런 기록은 하나요? 그런 부분은 이제 보통 출장 갔다 오면 이제 운영을 하는 걸 기록을 하기는 해서 있을 수도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네. 제가 뭐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갔다 왔으면 네. 그 현 상황이 어떤지 네. 그런 기록을 좀 이렇게 해놔야 네. 나중에라도 또 그 정리가 안 됐을 때 누가 가서 어떤 점을 어떻게 했는지 네,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까지 하는 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예스파크에 보면은 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 네. 주변에 지금 뭐 좋은 환경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스파크 주변에요?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땅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내놓지 않는다고 그런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저는. 저도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네.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제가 예스파크에 가서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떤 뭐 다른 도시에 온 것처럼 참 잘 돼 있고 사람들이 그 뭐랄까 빌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거기를 많이 찾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모든 게 좀 이렇게 좀 갖춰져 있어서 그런지 분위기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땅값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무슨 뭐 개발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일단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땅을 내놓지 않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환경이 좋아졌다는 거를 드리고요. 네, 이상이고요. 예스타프 중장이 대선 방안으로 네. 그 설문조사를 한다는데 설문을 하셨어요? 아, 이 부분은 어떤 설문이요? 클러스터 활성화 용역에 포함돼서 저희가 중장기계 수립이나 도인들의 그 설문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4월 12일날 뭐 끝난다고 저희가 그랬는데 그 전에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설문에 대한 흥미는 나오고 자료는 아직 없겠네요.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됐는지 그건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결과 나오는 걸 알려주시고요. 근데 이제 예스파크에 이제 보자 예술 아웃이라고 해서 간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보자에 관한 조형물은 그것도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언제 그걸 할 거예요? 조형물. 보자하고 관련된 조형물 설정. 원래 마스터 플랜에는 그 보자 예술촌의 조형물도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보자 조형물이 지금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형물을 만들 건지 그런 계획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그 조형물이 이제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일치하는지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일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형물 얘기가 그 고척상거리 입구에 그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그 도자 타일이나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그런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저희가 경찰서하고 이 교통행정과하고 이제 의견 조회를 한 결과 그게 이제 교통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또 그 위치나 면적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설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조각 심포지움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이제 거기랑 어울리는 작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다섯 점 옮겼지만은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희천 IC에서 나오면 조형물 하나 있죠, 보자기. 네네. 그게 이제, 그거를 없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물류센터 오면서 기부채납으로 거기 공원 조성하는데 또 다른 조형물을 설치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형물을 그쪽으로 어디 이 한편에 한번 장소를 마련을 해서 사실은 거기 물론 이천의 상징이어서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없애고 다른 조형물을 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존할 겸 해서 그 도자기 마을 쪽으로 한번 옮겨놓으면 어떨까 하는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옮긴다는 얘기는, 없앤다는 얘기는 제가 사실 못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네네. 그걸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옮기는 방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아주 그냥 잘, 좋은 이미지도 갖고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또, 나름 또 이천 주민들은 아마 그 조형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이제 없애지 말고, 또 예스파크 쪽에 보자 예술촌이니까, 그쪽을 한번, 옮겨서, 거리 입구라든가, 뭐, 이제, 거기랑 막 자리 마련을 한번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죠? 행사를 못해서 5천 700만 원 정도까지 된 거죠? 네. 네. 근데 월전 미술하면, 아주 이런 문화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필요한 예산이 많이 이렇게 한가보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분별해서 예산 집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9쪽으로는 네. 분류 완료라고 하셨어요. 이건 정리가 되신 거고, 정리가 네.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다 완료해서 특정 분류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가 열려야 되나요? 네. 서희천 IC 앞에 나오다 보면 출구. 네. 네, 보면은 양쪽이 그 거치대 홍보물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이에 도자기 모양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도자기 모양이 도자기가 가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모양만 있지 실제 그 안에가 다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뒤에가 되게 좀 엉망, 지금 지저분하다랄까? 아,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TV 이렇게 뭐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딱 2차를 도착을 하는데 앞에 현수막하고 그냥 딱 보이는데 좀 안 좋다 싶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자기 모양 그거를 차라리 가리든가 아니면 옆에 그 이렇게 TV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차라리 앞에다 놓고 2000시에 좀 어떤 후보를 좀 이렇게 나올 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게 들어왔는데 제가 보니까는 그냥 도자기 모양만 시작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뒤에 나무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예, 좀 더 이렇게 좀 딱 우리 인천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좀 하루 기분 좋게 뭐 멘트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그걸로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서 네, 한번 네. 보시고 좀 그거 좀 네, 그 광고 그 드러머이 네. 그 도시경관팀에서 그 산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부서에 제가 네, 그 전달을 하고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스파크 관련돼서 좀 질문 드릴게요. 그 중장기 개선 방안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중장기 그 계획에 대해서 예스파크만 딱 띄워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요. 이천시의 그 도자 산업 분반에 대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같이 이렇게 윈윈해서 이천시의 인프라가 도자에 대한 인프라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다 발전할 수 있는 이천시 그 예스파크를 포함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네, 추진 중에 있다는 거죠. 예산은 100% 10인가요? 네, 이거는 100% 10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태 저희가 계속 이 그 예스파크든 뭐 사기막골이든 신둔 부분에 기존에 이어왔던 그런 네. 뭐 예를 들어 그 지금 이제 그 현 상황을 네. 또 다른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그 지금 산업이 육성이 안 돼서 그 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문화나 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천은 도자기에 대해서는 인프라는 타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갖추고 있어요. 고등학교 조회부도 있고 사교학골이나 예스파크나 또 인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이 다 각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화롭지가 못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도적인 체계에서부터 또 참여하는 그런 분들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클러스터로 하면은 그것도 국도기의 어떤 게 어떤 정책적인 게 있나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 국도기를 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책을 저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국도기에 이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클러스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비전을 크게 보시는 건데 네, 좀 크게 두고 하는 거고요. 이제 국도기나 뭐 이런 거 지원받아서 하려면 사실은 그 법률 제정이 돼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저기 도자 산업의 그런 진흥을 위한 뭐 법률 제정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시켜서 법률이 우선 제정이 되면 국도기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국가나 조회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고 근거도 되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능력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게 국내단체 참여할 수 있다는 네.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네. 그냥 사실은 여태까지 80년도까지는 사실 2000 도자기가 잘 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잘못되라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경덕진이나 아리따나 조그레 마이센을 가면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도자 산업이 육성이 됐는데 저희는 어느 한순간에 전통은 없어지고 예스파크에 지금 아까 신부레 의원님 말씀하신 거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 목적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막대한 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또 가보시면은 그 제가 봐도 이게 지금 이게 옳은 길인가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경제 트렌드나 어떤 그 실물 경제에 따라서 그 인파가 오고 안 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안성의 스타필드나 아니면 하남의 스타필드처럼 그런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어떤 무리시설, 복합문화시설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 부합하지 않고 저희가 거기에 쫓아가면은 예전에도 뭐 일본의 지자체에서 실내 시공장을 했지만 결국 망했어요. 대기업들은 자회사도 있고 거기 임직원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 내 사신을 갖고 이용을 해주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런 베이스가 없이 시작하기에는 지자체에서 사업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박물관도 사실 리스파크 내에 없잖아요. 그죠? 그 해강청자라는 그 박물관이 있는데도 국제대학이 그 박물관의 그 모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조차도 저는 관심조차도 없는데 그 새로운 거, 도전을 뭐 하면 또 올까 하는데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리스파크를 그 해강거리관을 가봤더니 다시 이제 돈을 투자할 시점이 또 도래했더라고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좋은 취지지만 이게 정말로 이게 동계잔치가 아닌 이게 뭐 전 세계인이 할 수 있는 뭐 마이생, 마이자, 등록진이죠. 이렇게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을 진짜 100%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이 용역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담당 팀장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담당 부서에서도 이게 이제 진짜 보통 이렇게 용역을 하면 해코지에 이렇게 멋을 벗고 서 있는 이런 걸로 끝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용역 발주해서 그 발주하는 그 이 요 내용 작성하는 것도 엄청 신경 써가지고 작성을 했고, 저희가 그런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하고 그런 걸 딛고 이제 미천시에서 좀 더 도약을, 도자 산업에서 좀 도약을 해보자 해서, 그 운영에서부터 이 그런 새로운 시책이나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58번 SK 하이닉스 정문 건너편 투명공간 설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SK 하이닉스 정문 건너편 상가에 유동 인구가 많지만 주변에 마땅한 흡연공간이 없어 길가나 도로변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많고 길가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SK 하이닉스 정문 건너편 상가 주변의 단업별로 흡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 기준에 따르면 여행자의 주 통행도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간접 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정성은 근무길이 비좁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흡연부스 설치 장소 확보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실외 흡연구역은 그 담배 연기 배출물인데요. 자연환기가 되도록 개방형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해당 장소는 비좁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간접 흡연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간접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밀폐형 부스 설치가 대안으로 사료되거나 비좁은 공간에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가 어려워 코로나19 등 감염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을 주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안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공공이용시설 실내에서 흡연 금지 및 실내 흡연 시설을 폐쇄하고 2025년 이후에는 실외 흡연시까지 폐쇄할 예정입니다.
설치 공간적인 문제와 정보장치를 추진 방향, 그리고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신도있게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추천 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네. 이게 흡연 장소 설치는 이제 법적으로 해간 할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은 25년 전에는 설치는 가능한데요. 네. 지금 거기에 안에 지금 저희가 흡연 확인을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과장을 하셨는데 공간 자체가 지금 마땅한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거기를 우리가 이제 그 청소 같은 걸 어쩌다니 가거든요. 그 담배 꽁초 같은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설치할 수 없으면 우리는 CCTV 이런 거 해가지고 촉발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쪽에 택시 있잖아요. 택시. 네. 택시가 대기업을 읽고 거의 버스 대기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결과는 없는 거네요. 제재할 수 있는 게. 지금 CCTV 설치해서 흡연자를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흡연자는 흡연 행위를 할 때 현장에서 적발해서 주민번호나 이런 일적사항이 확인이 돼야 이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야간에도 그 CCTV 형태로 CCTV 형태는 아니지만 등을 설치해서 그 금연을 홍보하는 그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하는 걸로 제가 적극 검토하겠고요. 택시 대기 장소나 이런 데 부분에 이제 담배 꽁초가 많이 떨어진 부분은 저희가 그 직접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보건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관련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그 예를 들어 공기 정화 장치가 있잖아요. 네. 공기 정화 장치 그런 식으로 그 흡연 장소, 실내 흡연 장소를 만들고 그 담배 연기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해서 흡연 구역 설치한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알고 있는데 그 현재 관련돼서는 감염병 관련돼서는 흡연실 내에 그 감염병 관련 기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공항 같은 데 가면 공항 내에도 흡연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거 공기정화장치를 복합으로 같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환기장치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도 거리두기 부분은 사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지자체의 기준도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그런데다가 도로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좀 많은 문제점을 사실은 감염병 차원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해놓은 실외 설치, 실외 흡연부스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고드렸듯이 2025년 이후에는 또 다 철거해야 하는 방향으로 정보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또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